세상의 모든 게임을 공략하는 남자 불입니다. 오늘 할 공략 게임 SCP-12 1.3.11번전 바로 최신 버전이죠. 시작하러 가겠습니다. 스타트! 좋습니다. 바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문 들어가셔서요, 오른쪽에 있는 계단 내려가셔가지고 왼쪽에 있는 땅콩이의 엉덩이를 봐주시면 완벽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거는 하나가 있어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 한번 하면 됩니다. 우리 땅콩이가 제발 저한테 깝치지 않기를 빌면서 오늘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문을 열어주신 다음에 오른쪽 가셔가지고 이 곰돌이를 피해주셔서 가시면 돼요. 아, 참고로 이 나무 위키에 써져 있더라고. 맨날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외쳐가지고 종교가 있는 걸로 생각된다라고 써져 있는데 무교입니다, 참고로. 예, 여기 있는 문 열어주신 다음에 앞으로 쭉 가주세요. 빨리 안 가면 여기서 시체 떨어집니다. 시체 떨어지면 뭐가 문제냐? 놀랍니다. 좋습니다. 여기 있는 방독면과 카드만 먹어주신 다음에 불이 꺼지는데 놀라지 마세요. W만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카드 한 다음에 여기 있는 템들을 조심스럽게 버려주신 다음에 눈을 한번 깜빡인 다음에 문을 열어주세요. 왜냐, 땅콩이가 앞에 등장하니까요. 땅콩이를 무시하고 왼쪽에 있는 엉덩이로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카드로 문을 이렇게 열고 다시 오른쪽에 있는 SCP-914의 카드키로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의료킷을 먹어주신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가셔서 템들을 다 버려주세요. 유후! 버리고!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인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퓨! 존버. 존버하면서 세이브. 이 게임이 정말 좋은 이유는 세이브를 1초에 한 번씩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난 이 게임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예. 제가 이 게임에서 용감할 수 있는 이유, 저는 세이브를 할 때마다 용감해지는데 이 게임을 하면 그냥 무한으로 용감할 수 있어요. 왜냐, 세이브를 하면서 달려도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의 땅콩이 무시해주시고 너뽕인.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주세요. 이 방독면을 업그레이드하면 뭐가 좋냐, 스태미너가 굉장히 개미만큼 납니다. 그래서 저가 굉장히 빠르게는 아니고 굉장히 열심히 달릴 수 있죠. 그래서 이 게임을 이봉주 온라인 마냥, 텔즈런너 마냥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독면 업그레이드는 필수예요. 오른쪽에 까마귀 등장. 무빙으로 피해주시면 됩니다. 오쏘이! 느려! 다! 이렇게 피해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문 열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꺾어주신 다음에 문 열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앞으로 쭉 가주신 다음에 문을 열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앞으로 쭉 가주신 다음에 여기서 문 한 번 더 열어주시고요. 왼쪽 꺾을게요. 왼쪽 꺾으시면서 문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쭉 가셔가지고 카드키 대신 다음에 문 열어주시고요. 오른쪽 가신 다음에 여기서 문 열어주신 다음에 앞으로 쭉 가신 다음에 땅콩이 등장. 놀라지 마세요. 땅콩이 엉덩이를 쳐다봐주면서 제 왼쪽 엉덩이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엉덩이 문이 닫히기 전에 제가 뒤를 돌아봤나봐요. 빡친 후. 아니요, 이 정도 실수쯤이야. 관심을 좀 더 주세요. 와, 완벽한 반응 속도. 이것이 바로 고인물. 봤습니까? 네, 저기서 나오다니 깜짝 놀랐네요. 원래 저 친구들이 좀 랜덤으로 나오긴 하는데 약간 그래도 자주 나오는 출몰 구역이 있어요. 포켓몬 마냥. 아, 여기서 방독면 벗어줘야 합니다. 앞으로 쭉 가신 다음에, 잘 보이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맵을 메우시면 돼요. 아주 쉬워요. 오른쪽 가신 다음에 이제 여기서 카드 먹어주시고요. 이제 반대편 가서 이쪽 가신 다음에 오른쪽 대각선 가셔가지고 여기 있는 거를 위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가셔가지고 방독면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스태미너가 지금 굉장히 졸업니다. 3초면 쌓아요. 아유. 그 다음에 이 문 이거 딱 내려주시면은 이제 전력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반동면 바로 써주시고 앞에서 이제 좀비가 일어나는데 좀비를 무시해주시고 오른쪽 가주시면은 이제 까마귀 친구가 아직 앞에서 더 존버릇합니다. 이 문 열리면서 그대로 오는데 이거는 바로 무빙으로 한번 피해주시면서 엘리베이터 타시면은 완벽합니다. 어때요? 아주 쉽죠? 좋아요. 그 다음에 문이 열리면 왼쪽 가서 오른쪽 간 다음에 문 열어주신 다음에 앞으로 쭉 갈게요. 가기 전에 왼쪽에 있는 문 열어주신 다음에 여기부터 들려야 합니다. 바로
사라벨 카드키로 열어주시고요. 바로 카드키를 다 버려줍시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문으로 가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 딱콩이가 자주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카드키 먹고 바로 빤스런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안 나타났네요. 한 다섯 번 가면 한 세 번은 나옵니다. 저기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혹시나 죽어도 문제없게 세이브는 3초에 한 번씩. 이 게임이 좀 진짜 이게 공략을 하다 보면 좀 급하게 하잖아요. 빠르게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딱콩이를 못 볼 때가 있어요. 이거 좀비 바이러스 SCP도 꺼주시고요. 그래가지고 세이브를 자주 눌러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여기가 SCP-682가 사는 곳인데 이제 여기에 있는 문을 닫아주시고 올라가서 가주시면 완벽합니다. 또 세이브.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문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여자 빠이! 죽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끄럼쟁이 나타나는데 이 부끄럼쟁이를 봐주시면 안 돼요. 이 부끄럼쟁이는 지금 알몸이기 때문에 자신의 꼬추를 보면 죽입니다. 참고로 꼬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꼬추가 아니라 저의 꼬추를 보면서 진행을 해야지만 부끄럼쟁이한테 죽지가 않습니다.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제 나 뭘 말하려 했지? 아, 저 친구는 이제 쳐다보면 죽이는 SCP예요. 문이 열립니다. 여기 있는 맵을 다 기억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 제가 이 게임하면서 세이브 몇 번 했는지 맞추시는 분한테는 예, 추첨을 통해서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여기서 왼쪽 벽 붙어서 오른쪽 가서 여기 있는 곳으로 올려주시고요. 여기 있는 문으로 들어가서 부끄럼쟁이 피해주시고 스위치를 두 개를 내려주시고 오른쪽 가서 문 열어주시면은 문 열립니다. 문을 꼭 닫아주세요. 문을 닫으시면 그래도 부끄럼쟁이가 나올 확률이 좀 줄어듭니다. 여기 다시 뒤로 빼. 오른쪽. 그 다음에 한 번 더 뒤로 가서 여기 오른쪽 체크! 없죠? 문 열고 여기서 왼쪽입니다. 카드키 띠? 뒤에 체크! 없죠? 문 열어주시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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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오! 닫아! 좋습니다. 왼쪽 침착한 플레이 좋아요. 피해주시고 문 열어주시고 오른쪽 그 다음 문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SCP-079와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SCP-079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일단 이걸 먼저 오프해주고 이제 불이 꺼질 겁니다. 불이 꺼지시면 얘를 내려주시면은 불이 켜져요. 그럼 이제 우리는 왔던 길을 돌아가면서 SCP-079가 있는 장소로 가야 합니다. 저걸 저렇게 해야지만 SCP-079로 갈 수 있는 장소가 열려요. 무빙! 그 다음에 여기에 혹시나 내가 아까 가둬둔 딱콩이가 있을 거를 걱정하면서 죽으면 됩니다. 아니 순간 안 보여서 없는... 저장 참 족같이 된 놈. 오! 무비! 여기죠? 왼쪽에 있었네요. 여기 문 열어서 오른쪽 문 열어서 앞으로 직진 문 열어서 왼쪽 문 열어서 오른쪽 문 열어서 내려가시면 079 있습니다. 여기 있는 카드키 되시고요. 여기 있는 카드키
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가서 079 켜주시면 휴먼 거래를 하러 왔소 이러면서 이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예, 비게이트를 열어줄 테니까 예, 자신의 그 전력실로 가서 전력실에 다 있는 것들을 켜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5만 원 안 준다 하세요. 그래서 이제 다시 피해주시고 오른쪽 가셔서 이제 저 친구와 딜을 성공하시면 됩니다. 올라가셔가지고 이거를 내려주시면은 이제 079가 원하는 거를 해준 거예요. 제가 이제 079가 저의 탈출구 비게이트를 열어주죠. 엉덩이로 시도리를 피해주면서 살아남기 위해선 여러분들 엉덩이로 피하는 이런 스킬도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저런 더더기가 저런 땅콩이가 언제 나올지 몰라요. 자, 이런 식으로요. 저 이제 비게이트가 원래 안 열리는데 지금 열어준 겁니다. 079가 맞습니까? 제가 초새끼가 언제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올지 몰라가지고 정말 여러가지 기술들을 마스터했어요. 정덕이에 똥이나 붙이고 다니는 저 더덕이 됐기 때문에 앞에 있는 저 친구는 에임이 그냥 브론즈예요. 저를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저 친구를 죽은 거 처음이야. 실버로 업그레이드 됐어. 미친 뭐야 에임. 와, 이 게임하면서 처음 죽어봤네 쟤한테. 안 돼, 다시 찍기 싫어. 다시 찍기 싫다고. 다시 찍기 싫어. 이렇게 안 죽는데. 안 죽는데. Now. 재밌게 보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죽으면 어떻습니까? 공작은 공약이지. 이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 싫어. 아 싫다고. 아 다시 싫어. 참고로 지금 SCP-682와 헬기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SCP-682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핵폭탄을 떨구면서 저를 죽이는 엔딩. 그것이 바로 배드엔딩 게이트 비엔딩입니다. 아, 제니야 어서와. 한번 죽게면 밥 사준다고. 제니야 근데 안 죽고 깨는 거. 아, 안 죽 깬다. 뒤졌다. 아, 그래 이거 인트로로 쓰자. 편집자님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갑자기 콧물이 나고 열이 난다고 하지만 편집자님 일할 게 생기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게임을 공략하는 남자 쿨입니다. 오늘 공략할 게임 바로 SCP-C8 이 아닌 12 1.3.11입니다 최신 버전이죠. 시작하도록 하죠. 좋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문을 가볍게 들어가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계단을 가볍게 들어가신 다음에 왼쪽에 있는 더덕이의 엉덩이를 쳐다봐 주신 다음에 오늘도 저는 여기서 기도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제발 저 엉덩이를 보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맞습니까? 한 번도 안 죽고 완벽한 엔딩. 아 우리 더덕이도 도와줬네. 야! 제니랑 밥 먹으러 가라! 이러면서.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안 죽고 SCP 클리어! 녹화 종료하도록 할게요. 후바